예, 모발 이식 후에 이제 사후 관리를 위해서 이제 몇번 내원하시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지방에 이제 혹시 이제 사시는 분들은 내원 여러 번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편적으로는 수술하고 나서 집이 굉장히 멋진 분들 있죠.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이 병원 근처에 숙박시설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오셔서 저희가 샴푸하고 드레싱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날 이제 오전에 내려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그날 나는 꼭좀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날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리고 내려가셔서 샴푸는 그 대신 다음날은 못 하세요. 그 대신 왜냐면 이제 상처 자체를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아문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날 다다음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만약에 수술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 수술을 하시고 그날 만약에 댁으로 내려가시면 일요일 날뭐 샴푸하고 드레싱을 갖다가 하지 마시고 월요일 날 저희가 셀프로 간단히 드레싱을 할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시범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보통 절개식을 하신 경우에는 뒤에 실을 갖다가 꿰매놨기 때문에 그 실을 풀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실을 갖다가 풀기 위해서 올라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집 근처에 있는 뭐 병원에 가셔서 실을 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탄력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데 물론 2주 차때 병원에 올라오시면 저희가 실을 풀러드리고 사후 관리를 해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2주 차때 댁에 못 오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4주 차 때는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생착 때는 거의 마지막 시기라서 댁에 2주 차때못 오시고 오신 경우는 4주 차 때는 저희가 체크를 하고 뒤에 실을 풀러드리거나 실을 잘 풀렸는지 아니면 비절개로 하신 경우에는 그 모낭을 뽑은 자리가 잘 아물었는지를 체크를 하고 사후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2주차, 4주차, 6주차 정도까지 병원에 내원을 하시는데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또 6주차 때 오시기 어려우세요. 그래서 만약에 4주차 때 병원에 방문을 하시면 6주차 치료를 동시에 같이 치료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벌써 모발이 한달 정도가 이식한 후에 한달 정도가 되면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발이 생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빠져나가요. 그래서 모낭은 피부 속안에 들어가 있고 위쪽 머리카락 상층부 쪽이 잘려져서 끊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한두달 정도가 돼야지만 거의 대부분 탈락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뭐 서울에 사시는 분들처럼 뭐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는 못 오시지만 보통 수술 후에 저희가 한 4개월 정도 아니면 4개월째 못 오시면 6개월째는 체크를 합니다. 그때 되면 빠졌던 그 탈락됐던 모발들이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과 관찰을 갖다가 해드리기 위해서 내원을 하시게 하는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도 못 오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수술 부위를 사진을 찍어서 저희 병원 그 핸드폰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경과를 체크를 하고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또 경과 중에 가끔씩 그 이식한 데가 이렇게 피곤하시거나 그럴 때 피지랑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뾰루지처럼 이게 뾰루지가 생겨요. 뾰루지처럼이 아니라 뾰루지가 올라와서 빨갛게 살짝씩 붓는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들을 대비해서 저희가 드시는 약하고 바르는 약을 처방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증상 있을 때만 저희가 바르는 약하고 먹는 약을 그때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처방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증상에 따라서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을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다 대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방에 멀리 사시는 분들도 수술을 갔다가 좀더 수술 경험이 많은 병원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